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교수님입니다. 유튜브 봐요? 네. 어, 제 유튜브도 봤어요? 네. 아, 진짜로? 나이가 어떻게 돼요? 13살이요. 13살이면 초등학교 3학, 아, 6학년이죠? 네. 아, 머리를 왜 이렇게 기른 거예요? 기부하려고요. 기부하려고? 네. 머리 기부하려는 건 지안이 의견? 생각? 원래 기부 몰랐는데 엄마가 알려주셔서 하게 됐어요. 그러면 머리가 기른 상태에서 어차피 길렀는데 기부를 할까 한 거예요? 아니면 기부를 하려고 기른 거예요? 처음에 한번 파마를 했었는데 파마하니까 안 잘라도 티가 안 나서 가만히 있다가 코로나 심해져서 미용실 안 가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이렇게 기른 김에 한번 길러보자. 머리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? 선생님처럼 잘라주세요. 아, 이런 느낌으로? 네. 아, 약간 긴 듯한 느낌 좋아하나? 아직 그런 거 잘 모르나? 잘 모르겠어. 내가 알아서 해줄게. 1cm 이상의 기부 반응이더라? 25cm. 25cm야? 네, 이건 조금 더 여유있으면 더 좋아요. 아프면 얘기해요. 네. 공부를 되면 약간 땡길 수도 있어. 네. 학교에서 남자애들 중에 머리 제일 길겠다. 그렇죠. 학교에서 유명하겠는데? 다른 반에서도 그 제 얘기 한번 나왔다가 다 알고 있었더라고. 다 알고 계셨어? 다 알고 있었어. 다 알고 있었어? 평소에 유튜브 채널 뭐 봐요? 입술 보고. 입술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뻥 치는 거 아니고? 네, 그건 아니고. 제 손님 중에 초등학생들은 정글을 알아요? 몰라요. 아, 진짜? 그 약간 곤충하고 희귀동물 그런 거 하는 분인데 그분 거 많이 본다 그랬고 게임도 많이 보고. 엄마 게임하는 거 싫어하나? 지금 떨리는 거 같은데. 못하긴 해.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. 그럼요. 몰랐어? 어제까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몰랐어요. 오늘 입고 있었어? 네. 엄마한테 선물 사달라 그래야지. 네, 어제 사달라고 했어요. 아, 진짜? 알아서 잘하는 거. 뭐 사달라 그랬어요? 닌텐도 스위치 종이권이 좀 안 돼갖고 그거 사달라고 닌텐도 야, 또 비싼 거 사달라고 그랬는데. 이 머리 잘라서 기부하면 어디다 기부되는지 알고 있어요? 소아암 환자들한테. 알고 있구나. 자를게요. 네. 얼마 동안 기르신 거예요? 2년 반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2년 반 기르신 다음에 어린이날 기부하세요. 이거 한번 만져볼래? 이것도 만져볼래? 신기하지? 와, 기부할 생각은 대단합니다 진짜. 학교 다닐 때 머리 묶고 다녔어요? 풀고 다녔어요? 풀고 다녔어요? 묶은 적은 별로 없고? 네.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다. 네. 내일은 학교 가죠? 내일도 공 단기 많아서. 아, 그럼 본방 지나가고 계시는 친구들? 네. 못 알아보겠다. 네. 광명에서 왔대요. 광명에서 왔어? 네. 너 초등학교 어디야? 선생님 광명에서, 그냥 광명이거든요. 나 한사거리에서 고등학교 때 일했었는데 지금도 있어, 레스헤어라고. 레스헤어? 혹시 아세요? 저요. 한사거리. 안 불편했어요, 머리 긴 거? 네, 딱히 불편해서. 오늘 커트만 하고 싶어요? 아니면 파마를 하고 싶어요? 커트만 하고 싶어요. 커트만. 본인 이제 바쁘시거든요, 일정이 있어가지고. 오늘 어린이날, 제일 바쁜 날 아니어가지고. 오늘 스케줄 굉장히 빡빡하세요. 아, 네, 빡빡해요? 끝나고 어디 가요? 그냥 동네에서 친구랑 놀려고. 아, 친구랑? 친구가 깜짝 놀래. 지안이야? 뭐야? 못 들어보는 거 아니야? 친구한테 자른다고는 말했는데. 이렇게 웃으세요? 왜? 어색하죠 지금? 응. 가기 무서운 건 아니야? 아니에요. 이 상황이 재밌는 거야? 너의 머리가 재밌는 거야? 머리가. 머리가? 너무 오랜만에 짧아져서? 웃음이 많은 아이거든.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애들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어요. 저 때는 약간 이쪽 막 염색하고 탈색하고 이러면서 브릿지요. 요즘 그런 거면은 안 놀아줘. 아, 그쵸? 옛날에 탑 블레이드 가방 딱 메고 이제 브릿지 딱 넣고 탑 바바지 딱 입고. 요즘 아니 어머니와. 머리를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자른 건가? 앞머리는 보통 안 자르는데 요건. 앞머리만? 네.
학교에서 막 장래희망 써서 내라고 해요? 네. 뭐 썼어요? 그때는 프로그래머 쓴 적도 있었고. 프로그래머? 네. 어, 되게 구체적인데? 뭔가 요즘 핫한 직업군인데. 요즘 들으셨어요? 직업을 유튜버로 많이 하신다는데. 그거는 옛날이잖아. 요즘에도 그러나? 네, 옛날 사람이야. 친구들 중에 유튜버 하는 애들 있어요? 네, 있어요. 오, 진짜? 네. 우와, 자기 유튜브 채널 있어? 막 비밀로 할 것 같은데. 카톡 프로필 사진이랑 여기 다 써 있어요. 아, 진짜? 링크 구독해달라고 써놓는 건가? 네.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핸드폰이 있나? 몇명 빼고 거의 다 있어요. 몇명 빼고 거의 다 있어? 나 때는 딱 3명 있었거든요? 2학년은? 그중 하나가 나였어. 오. 너 핸드폰 언제 샀어? 너랑 나랑 나이 차이 나잖아.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막 연아의 햅틱 막 옵티머스 1 저도 2G 썼어. 아 3G 2G 3G 난 스마트폰이 군대 갔을 때 나왔어.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2G를 모르실 거예요? 어때? 오랜만에 짧게 자르니까? 되게 어렸을 때 사진 본 것 같아요. 되게 어렸을 때 사진? 너도 지금 어려. 네. 지금 1학년 때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. 뭐 좋아해요? 집에서 게임하고. 너 지금 옆에 엄마 눈치 보는 거지? 그건 아니에요. 무슨 게임이에요?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. 나도 초등학교 때 포켓몬 게임했는데 너도 비슷하고 있어. 짧은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린다. 아 근데 그 파마했던 머리 기분 못하는데 끝이 조금 아 저 정도면 괜찮아요. 요새는 기술 좋아해서 염색 머리 가능하대. 그래요? 파마해서는 엄청 상한 머리는 못 입는데 저 정도는 머리 결이 좋아서 딴 사람 같다. 멋있는데 돌아오면 얘기해. 지한이한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프레이 선물로 줄게. 감사합니다.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. 잘 어울린다? 멋있다.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들어? 이런 느낌이에요. 카메라 한번 봐줄래? 어, 카메라 렌즈를 잘 보는데? 인사하고 마무리야? 손 한번 만들어줄래? 안녕. 안녕.